비전문 다큐멘터리 채널 꿈꾸는 레이먼 TV의 레이먼입니다. 지난 여름에 식구가 된 엘레강스 게코들입니다. 영상에 가끔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요 녀석들 말고 여름에 데리고 온 녀석이 또 있었는데 유튜브를 쉬는 동안 입양을 해서 그런지 뭔가 소개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녀석들 정말 귀엽습니다. 등개코와 비슷한 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매장에 들러 요 녀석들을 보곤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. 다음에 등개코와 비교 영상도 찍어볼 예정인데요. 두 종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촬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요 녀석이 수컷인 루이이고 요 녀석은 암컷인 마리, 요 녀석은 엘리입니다. 세 녀석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옹기종기 모여서 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입가에 웃음이 지어집니다. 낮에는 서로 쉬는 공간이 다른데요. 워낙 작은 녀석들이라 유목만 가볍게 올려줘도 그 아래에 파고들어 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루이는 체구도 제일 작은 녀석이 먹이를 뺏어먹기도 하고 다른 녀석들에 비해 겁이 없어 언제나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녀석입니다. 마리는 덩치도 제일 크고 무늬도 화려하게 생겼는데요. 매장에서 처음 봤을 때에도 제일 예뻐 보이는 녀석이었습니다. 엘리는 겁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등개코들보다는 활동적이라 얼굴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저는 한 사육장에 한 마리씩만 키우는 걸 선호하는데요. 이 녀석들은 원래 단체 생활에 익숙한 녀석들이라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희 집에 살고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먹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. 이 녀석들은 매장에서 먹이 반응을 보고 데려와서 그런지 첫날부터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저희 집 엘리강스 게코들은 등개코와 나테레리 게코 집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요. 뭔가 비슷한 녀석들이지만 생태는 조금씩 다른 게 신기합니다. 내년 봄에는 키우는 녀석들 서식지에 맞게 요 녀석들 살아가는 공간도 새로 배치해 봐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. 다음 엘레강스 게코 영상에선 이 녀석들의 간단한 사육 방법과 등개코와 비교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